밸런스 게임. 평생 음식 무료. 평생 몸매 유지. Holy shit, damn. 캐비어잖아, 캐비어. 술까지 된다고? 야, 너무 밸런스 사기인데? 어. 이 와인들도 가격이 진짜 최상위까지 가면은, 꼭대기까지 가면은, 그 보르도산, 그 뭐냐, 그 와인 있잖아. 개비싼 거. 세계에서 제일 비싼 와인. 아, 로마네 꽁띠. 그래. 와, 띵엄. 이거 저거잖아, 와규. 홀리. 뭘 먹어도 평생 공짜. 한 끼에 만 원이 나오든 1억이든 무조건 공짜라고. 모든 음식 주류 포함. 매번 동반 1인, 월 두 번 동반 3인까지 무료? 나만 있어도 나는 이거 할 것 같은데? 언제든 먹고 싶은 거 무료로 딜리버리. 무조건 공짜라고. 미쳤다. 와. VS. 뭐야. 뭘 먹어도 황금 몸매 유지. 뭘 먹어도 평생 이상적인 몸으로 살 수 있음. 매 끼 찌약만큼 먹어도 똑같음. 평생 이상적인 몸무게와 근육량. 짜게 먹건 달게 먹건 건강 유지. 형은 뒤에 걸 골라야 될 것 같은데? 나? 예. 아니야, 나는 첫 번째 거가 더 나은 것 같아.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와인,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유명한 셰프, 진짜 5성급 미쉐린 셰프에서, 미슐랭 셰프에서 그 호텔에서 먹는 그런 거랑은, 코스 요리랑은, 나 그런 거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못 먹지. 어, 나는 첫 번째 거 할래. 첫 번째 거하고 병원비는 더 나올 것 같은데. 첫 번째 거, 아니 뭐 패스트푸드 같은 거 이런 거 처먹느니. 어. 아, 미슐랭이 거의하고 있지 않나요? 먹고 싶은 거 먹고 몸무게 유지하고 계시잖아요. 미슐랭이 그 미쉐린에서 나온 거 맞아, 여러분들. 검색해 보면은. 그래서 미쉐린이라고 한 거야. 어. 아, 나는 무조건 닭전. 어. 하긴 형이 몸매에 신경 썼으면 진작에 했겠지. 아, 나는 무조건 평생 음식 무료야. 어. 저 몸매 좋아봤자, 몸매 좋으면 뭐 어따 쓸 거야? 뭐, 이성적인 그런 뭐, 아니, 어따 쓸 거야? 몸매 좋으면? 건강? 건강. 한 번 사는 인생, 나는. 아, 근데 또 이게 또 개사기인 게, 뭘 먹어도 이 몸매가 유지가 된다는 거잖아. 얼마나 먹건 간에. 얼마나 먹건. 심지어 짜게 먹건, 달게 먹건. 짜게 먹건, 달게 먹건. 뭘 먹어도. 안 해본 거라서 다쿠 같기도 하다. 아, 나 후자로 갈게, 나도. 안 해본 거라서. 1번은 어느 정도 내가 진짜 큰맘 먹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한 끼에 뭐 10만원, 20만원, 몇십만원 태운 적이 여러 번 있어. 그래서, 어, 다쿠가 맞다? 어, 맞아, 맞아, 맞아. 운동을 안 해도 저 몸매가 유지가 된다면. 더 먹을 수 있잖아. 그렇죠. 성공하기 어려운 인간 유형. 아, 이지영 강사님 말한 거?
그냥 딱 그거야. 커뮤니티에 많이 상주해 있는 그 시니컬한 그 애들. 부정을 내뿜고 맨날 냉소만 내뿜는 애들. 비관주의, 패배주의 그런 애들. 현실적이라는 핑계로 그냥 꿈도 못 꾸는 그냥 그런 사람들. 그냥 너무 삭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 건조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살면서 피해야 되는 유형이라고 하네. 그렇군요. 여초에서 말하는 상위 0.01% 남자. 이거 했던 거 아니냐? 손씻고, 이거 안 했어요. 위생적으로, 오줌 싸고 손씻고, 똥 싸고 손씻고. 아니, 이거 해서 여자친구 생길 거였으면 나는 진작 100번 더 생겼겠다. 얼마나 더러운 남자를 만난 거야, 이 여자는. 아니, 당연한 건데, 이거를. 자기가 되게 더러운 남자 만나놓고 그걸 일반화시키네. 나는 외출할 때그 뒷주머니에다가, 이거 진짜 실화야. 난 뒷주머니에 손수건 넣고 다녀. 손수건 왜 넣냐면은 오줌 싸고 나서 마지막에 약간 잔뇨가 이렇게 한두 방울씩 이렇게 나오거든, 결국은. 그래서 그게 이제 빤스에 묻어. 남자건 여자건 다 똑같아. 아예 앉아서 싸갖고 그 다음에 휴지 뜯어가지고 끄트머리 이렇게 딱 이렇게 닦아주지 않은 훔치지 않으면은 결국 몇 방울 남아. 물음표하고 아닌 척하고 또 왕따 시키려고 하는 애들 있지. 얘네들이 제일 더러운 애들이야. 그렇죠. 약간 그 저도 끄트머리에서 공감해요. 멸치 액젓 냄새 나는 애들. 저도 공감해요, 저도. 결국은 남자건 여자건 무조건 잔뇨에 그게 이제 소변이 묻어. 그거를 뒷주머니에다가 이제 손수건을 딱 사갖고, 내가 이제 그 손수건이 세트가 왔어. 그래갖고 이제 오줌 쌀때 테스트를 해봤거든, 진짜로. 개편해, 최고야. 근데 아예 저거 딱 해가지고 갖다 감싸면은 몇 방울이 딱 이렇게 거기에 딱 적셔져. 아니 근데 그걸 왜 손수건으로 손수건이 진짜 좋지. 휴지로 안 되는데 휴지는 또 이렇게 휴지 또 없는 화장실도 은근히 있어. 근데 밖에 상가 화장실 돌아다니고 나면은 그런 데가 또 있어요. 그걸 닦고 어디로 다시 보내요? 그거 닦은 다음에 접어가지고 이제 그 뒷주머니에 넣는 거지, 다시. 오케이. 진짜야. 나는 뭔가 지금 크크크 하고 막 이렇게 나 놀리는 나 사람들 다 실망했는데 감사.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왜 나만 왜 내가 들까? 아니 잔뇨 진짜 닦고 어디서 안 해보고 위생을 논하는 게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고 속상한다, 그죠잉? 예. 자, 말해줄까요, 내가? 아, 닥치라고, 진짜. 손수건이 있으면 그 손수건을 이제 반으로 이렇게 네모나게 접어갖고 있으면 호수 액상님 리드 벌룬 10개 감사합니다. 그래서 방석 냄새 맡아보라 했구나. 넣어놨다가 이제 쉬아를 싸고 나면은 이제 몇 방울 또록또록 떨어지잖아. 그게 있어. 결국 그게 이제 우리 그 빤스에 묻는단 말이야. 근데 그거보다는 손수건 해가지고 이렇게 두 방울 두세 방울 정도 이렇게 딱 훔쳐. 그 다음에 쓱 닦아가지고 반딱 접어가지고 그대로 놔두면은 그게 밖으로 튀어나가질 않아. 진짜 무슨 오줌 싸는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잔뇨감이 너무 크면은 많이 나오겠지. 그럼 그게 진짜 손수건이 적셔지겠지. 그 정도가 되면은 주머니에 넣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주머니에 넣었을 때 되게 찝찝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매일 그거를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빨래통에 집어넣고 그렇게 빠는데 밖에서 그냥 하루 종일 오줌 싸고 다녀? 해봤자 화장실 두어 번 들르는 정도야. 그러니까는 거기 손수건에 묻는 오줌의 양은 다섯 방울 내외라고 보면 돼.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더럽니 어쩌느냐 하면서 온갖 호들갑, 꼴값, 육값 다 떠는 채팅창에 이 시청자분들을 보면은 차라리 손수건을 안에 넣자. 아니 그걸 주머니에 넣는 게 좋나 결정. 나이 젊으면 견 털털 털면 끝나는데 30대 중반부터는 날고 맨 밑부분을 쓰다듬어야 말끔하게 해결된 비뇨기과 의사가 한 말이 주머니에 오늘의 와...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간다. 미쳤다 진짜. 아니 닦는 것까지 아 됐어 됐어. 아 그래 내가 더러운 사람 할게. 아, 더러운 사람 할게. 대화 안 통하면 어쩔 수 없어. 넘어가야 돼. 이거 가지고 계속 이제 저기 붙잡고 하면은 감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립을 하게 돼. 그래 알았어. 깨끗하다 여러분들. 넘어가. 진짜야. 아니야 나 짜증난다. 야 너 안방에 그 TV 앞에 있잖아. 거기 그 손수건 좀 갖고 와봐봐. 아니 갖고 와봐. 빤 거라고 랄프야. 와 미치겠다 진짜. 미치겠다고 왜 자꾸. 내가 그 오줌 훔치는 손수건 내가 보여줄게. 와 나 여기서 뭔가 외계인 되네. 아 진짜 방송에서 웃기려고 하는 거 일도 없고 웃음기 일도 없이 내 실생활에서 몇 달 전부터 쓰던 방식인데 이게 이렇게 이방인 외계인 또라이 취급을 받고 하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 기분이. 그 저기 컴퓨터 TV에 바로 앞에 그 밥 먹는 탁상 있잖아. 그 위에 저기 있다고. 손수건. 약간 착색이 된 것 같은데요? 아닌가? 손수건이 그만해. 여친 시키면 되지. 이거야 이거. 이 손수건이야. 이게 12개가 있어 내가. 자신 있으면 이 부분 편집하지 말고 유튜브에 올리자. 이게 12개가 있어. 이게. 찌른내 안 나. 찌른내 1도 안 나. 나는 이거를 봐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접어. 접어가지고 주머니에 딱 들어갈 수 있게끔 딱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오줌 싸잖아. 그럼 여기를 이렇게 딱 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로 그냥 앞에를 훔쳐. 그냥 딱 갖다 대면은 딱 스며들어. 그러고 딱 닫어. 닫아가지고 뒷주머니에 다시 넣는다니까. 이걸로 다른 걸 닦지 않아 절대로. 랄프 속마음 시발 이 손수건이 그 용도였어요? 시시시시 시발 내가 들어? 아니 안 더러워요 깨끗해요. 근데 왜 그걸 주머니에 넣는다? 얘 또 지무던 집값하네. 자 이제 다들 오줌에서 빠져 나오자. 내가 들어온 사람이 맞아요. 예 앞으로 수건 이거 손수건 안 들고 다니고 저기 휴지로 할게요. 예 뽑아 쓰는 휴지로 가시죠. 예 뽑아 쓰는 휴지로 갈게요. 물티슈 들고 다닐게요. 자 이제 정리. 내가 제일 잘한 선택이 결혼 안 한 거임. 한 달 용돈 30만 원이 너가 평생 쓸 수 있는 결혼할 경우 뭐 좀 하려고 하면 돈 없이 빽 마누라 잔소리 여택.
자식 낳으면 퇴근 후에 집안일하고 해봐야 함. 자식 교육비 벌려고 강제 정년까지 일해야 함. 자식 결혼하면 결혼비용에 아파트까지 지원해야 함. 결혼 안 할 경우 한 달에 내가 버는 월급은 내가 평생 다 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써도 됨.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써도 됨. 퇴근하면서 누워서 영화 보거나 유튜브 봄. 50초반에 은퇴하고 경제적으로 자유를 달성함. 여자가 생각나면 20초반 애들 언제든 데이트 가능함. 이거 너무 편향됐는데? 장단점이 다 있는 거지. 네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 네가 하는 말은 결국 일론 머스크가 되지 않기로 한 거랑 뭐가 다름? 아, 그지. 내가 랄프야 그 카톡으로 보낸 거 링크 주고 줘봐 봐봐. 요런 비슷한 글 하나 봤던 것 같은데 결혼해서 이제 굉장히 불행하게 사는 남자 이야기를 좀 인상 깊더라고. 어 물론 저 DC 빨이긴 하지만. 스탑널커의 멘탈까지 찢겨져버린 불란함. 결혼해서 인생 망한 것 같다. 이거 부금이 중요해. 부금을 좀 슬픈 걸 들어볼게. 난 결혼해서 인생이 망한 것 같다. 청소는 로봇 청소가 해주고 빨래는 세탁건조기에서 개기만 하면 되고 설거지는 식세기도 있고 혼자 먹는 양 설거지하면 집안일 끝인데 나는 도대체 이 여자가 왜 힘들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왜 퇴근하고 온 사람한테 설거지랑 빨래를 시킬까? 일하고 온 동안 대체 뭘 한 거야? 내가 전업주부였으면 1시간 안에 집안일 다 끝내놓고 돈은 배우자가 알아서 벌어오니 개꿀 하면서 게임이나 할 것 같네.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집에 오면 더 스트레스 받는다. 마음에 안식처가 없다. 인생 망했다. 삼전 다니는 형님이야. 삼전 다니는 형님이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형들, 이게 남자들 결혼생활 디폴트감 맞아? 나만 이런 거 아니지? 빨리 원래 그런 거라고 말해줘. 나 정말 애기고 뭐고 내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 이혼하고 혼자 살고 싶어. 진짜 악마 새끼 같지만 나 애가 유산되길 바라고 있어. 그리고 문제없이 이혼되길 바랄 뿐이야. 이것마저 안 되면 그냥 포기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것 같아. 아니 유산은 좀 너무 극단적인데. 그 정도라고. 애가 유산되길 바란다. 난 평일엔 아침, 점심, 저녁 전부 회사에서 먹거든. 애초에 평일엔 집에서 씻고 자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와이프가 나에게 밥을 차려주거나 뭔가 뒷바라지 해주는 데 있어서 좀 더 와이프가 편하단 말이야. 다른 집보다. 집안일은 일부고 다 떠나서 그냥 퇴근했을 때 난 그냥 진짜 다른 거 없어. 난 집에서 돌아와서 퇴근했을 때 마음이 안정되게 했으면 좋겠는데 집안일이건 뭐건 자꾸 시키니까 안 해도 될 일을 벌리니까 미치겠는 거야. 무겁거나 여자가 못할 일들은 당연히 내가 해주는 게 맞거든? 뭐 전구를 간다던가. 근데 본인 몸을 생각 안 하고 감당 못할 귀찮은 일들을 버려놓고 아프다, 힘들다, 떠넘기는 거야. 나는 야근에 찌들어가고 퇴근하고 왔는데 나한테 시켜 먹으려드니까 미치겠는 거야. 뭔가 계획만 앞서고 있고 의지는 약해. 감당도 못하고 결국 날 시킬 계획뿐인 게 미친다고 안 해도 될 잡무가 존나 생겨나. 집에서 뭘 일을 벌일까 과연 이 여자가. 효율 개신망이라고 안 해도 된다고 제발 하지 말라고 해도 결국 와이프 혼자 하는 신용하면서 한숨 푹푹 쉬고 울고 이러면 결국 내가 할게 하게 되고 진짜 어떻게 하지? 진짜 집안 다 부셔버리고 싶어. 뭔지 알겠다. 집의 구조 계속 바꾸는 거야.
최적의 그 구조를 맞 평균 근무 시간 8시간인데 남자 8시간 근무할 때 동안 청소나 빨래 집안일 안 하면 저럴 아 뭔지 알 것 같아. 이거 그거잖아. 소파 자리 계속 바꾸고 리클라이너 개무거운데 그거 계속 옮기고 어떻게 배치를 할까 하면서 가구 배치 계속 하고 그리고 이제 막 창고 열어 가지고 물건 싹 다 꺼내 갖고 막 일 벌려 놓고 더 놀라운 건 애 없어. 아직 임신 중반이다. 임신 중반이 몸이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네가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몸이 힘들긴 하겠지. 근데 저 정도 일도 소화는 못하고 나가서 모임하고 그럴 시간 있는 게 선택적 힘듦인가 싶어. 임산부인데 네가 좀 해줘라. 해줘? 안 움직여서 임당 올 것 같다고 의사가 몸무게 관리하라고 운동하라는데 해줘? 아! 이미 과잉 보호를 하고 있다 이거야. 휴가 가는 건데 좀 해줘라. 임산부인데 좀 해줘라. 몸 힘들 텐데 좀 해줘라. 와이프 이겨서 뭐하냐 좀 해줘라. 결혼식 신혼여행 딱 한 번인데 좀 해줘라. 왜 이렇게 해줘야 될 게 많냐. 같은 성인이 맞음? 너네도 다 이렇게 산다고 말해 빨리. 나만 인생 망한 것 같잖아. 진짜 재앙이다. 문제야 진짜. 폐미 걸러내고 나는 와이프의 사상검증을 마쳤단 말이야. 뻑가 영상 맨날 보여주고 같이 봤는데 인생 결혼하니까 싹 바뀌냐? 형 궁금한 게 있는데 형은 미래가 결국 퐁퐁이가 될 줄 알고 있었어? 안 되려고 노력 많이 했다. 진짜 거르고 걸러서 만나서 결혼했는데 사상검증 다 마쳤는데 이래 됐다. 형 그게 바로 스탑럴커야. 스탑 잘하고 있었네. 저그저는 안 하는 게 답인 듯. 예, DC에서 얘기하는 그 저그전이라는 게 이제 스탑럴커를 얘기하는 거라서 필승이기 때문에 마린의 비유를 하는 거지. 저그전은 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가. 자, 좀 결혼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런 그 시선으로 본 거고, 원래 명과 암이 다 또렷하지 않습니까? 또 좋은 점도 있겠죠. 예. 아까 내가 그 애기, 태아 애기 그 보여줬던 것처럼. 남편 기 살려주는 거 별거 없다. 약이에요.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사랑하신다면 자주 가슴을 물려주시고 자주 빨아주시고 두 분만의 공간에서 야하게 벌리고 놓고 서로의 몸을 탐닉하세요. 나 내 입으로 못 읽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직접 봐. 그 허전한 남편 등 따개 보드라운 가슴과
비벼주면 그 맛에 기운 차리고 밖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버틸 힘을 얻습니다. 남자라는 짐승이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길들이십시오.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다 때려칠까 하다가도 내 힘들다 안 와도 하면 마누라는 애들 바로 재우고 안방 화장실 쪽 문으로 문 닫아 걸고 샤워하고선 홀딱 벗고 이불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제 등 뒤에서 문질문질하면서 힘들었제 오빠 하면서 그 맛에 애처럼 찡얼거리는 거죠. 이 맛에 내가 밖에서 참지 욕 막 하면서 울컥울컥 그 분노를 쏟아내고 아내 품에서 잠들면 또 그렇게 하루 생명 연장하면서 전투하러 출근합니다. 그렇게 짐승 같았던 울분도 가라앉히고 정상 직장인으로 복귀. 네, 그렇게 살아요. 남자는 정말 마누라 하기 나름이에요. 멘트는 저질인데 철학이 있네. 존나 저질이죠? 표현법의 다양성이라 생각해 주십시오, 형님. 줏대 있는 철학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천박해. 아씨. 아, 성도착증이 있는 사람이나 저럴 것 같은데, 솔직하게 말하면은 여러분들, 결국은 질려. 한 사람과의 그게 계속 지속되잖아? 질려. 안 하게 돼. 한 달에 한두 번 할까 말까야. 진짜로. 그러다가 이제 한 번씩 불꽃이 튈 때가 또 있어. 그러면은 뭐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 거지. 그러고 나면 이제 3개월이 되고 엄청 이제 길어져. 연인 관계도 그렇게 돼버려. 결론은 뭔가 그냥 이제 진짜 서로 그냥 인격체로서 대하는 듯한 느낌? 하나의, 뭔가 설레이는 이성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인격체, 그리고 인생을 살아갈 때 있어서 굉장히 동반자 같은 느낌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 사귈 때도 그렇게 되는데 결혼하면은 오죽할까. 저 남자분은 성욕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 나는 오히려 역효과가 올 수도 있다고 봐. 저 방법이. 하기 싫고 피곤하고 그런데 가만히 냅뒀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막 들이대고 그러면 상처 줄 것 같아. 아, 좀 저리 가 이렇게 하면서 이쁘면 안 질린다 그러는데 하나 옵션을 추가해야 돼. 이쁘면 안 질리는데 이제 쌩얼이 이쁜 여자면은 안 질리지. 쌩얼이 이쁜 여자면은 안 질려 진짜로. 그런 게 있다. 화장 안 한 얼굴. 쌩얼 이쁘기 쉽지 않지 진짜. 근데 우리 뭔가 오늘 대화 흐름이 약간 주제들이 내가 선정한 지금 딸깍딸깍해서 내가 선정한 주제들이 약간 너무 남초화 주제 같은데? 남자 20대 30대 남자들이 좋아하는 주제들. 불핑 리사 Mercedes Benz G63 AMG 거기다가 유명한 튜닝 업체
만소리 튜닝, 인디오더. 이렇게 되면은 차값이 약 6, 7억 정도 된다고 봐야죠. 만소리 튜닝이라는 거는 그냥 이 모든 그 차쟁이들의 그 드림 튜닝이야. 차 휠값만 해도 한 짝에 막 몇백만 원씩 해버려. 예. 휠 네 짝만 해도 몇천만 원 돼버려. 만소리 튜닝이라는 게 진짜 끝판왕 튜닝입니다. 근데 Mercedes-Benz G63 AMG 만소리 튜닝까지 한 차는 과연 얼마일까요? 이 차인데요. 2억 4천. 기본 깡통 가격이 2억 4천짜리 지바겐인데 리미티드 만소리 튜닝이라서 3배 이상 가격이 뛴다. 3대짜리야. 3대짜리. 연비가 구리기로 유명하지만 차값만 7억 이상이라고. 미쳤다. 근데 이게 이거 리사가 타면은 기름값이 뭐 크게 부담이 되지 않겠죠. 예. 지나가면서 편의점에서 생수 한 병 사다 먹는 정도의 가치겠죠. 거기다가 고급유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 Mercedes Benz가 맞죠? G-Wagen인데 만소리 튜닝까지. 미쳤다. 정말 꿈의 드림카라고 봐야 돼요. 차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차 환장할 겁니다. 연비 5에서 8이잖아. 거기다가 두 번째 가진 차를 볼게요. 페라리 812 슈퍼패스트 GTS 만소리. 이것도 만소리야? 미쳤다. 그냥 뭐 하나 할, 그 리사의 성격은 뭐 하나 할 거면은 제대로 하자라는 거야. 만소리 스텔론. 와. 12기통 GTS 오픈카레. 최고속도 340. 기름 뿌리고 다니는 차지. 기본가가 약 5억인데 만소리 튜닝 버전이라서 총 가격은 8억 정도. 이걸 21년도에 구매했대. 와, 차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거 그 배기 소리만 들어도 그냥 질질 싸겠는걸. 와, 지리는구만. 너무 부럽다. 00년생들이 참 고맙다. 8090세대들은 00년생들에게 참 고마워. MZ 덕에 일할 때 눈치를 안 봐. 회사에서 휴대폰 보는 거 들키면 계단에서 이삽신분 털리던 거, 점심 때 부장 메뉴부터 맛집 선정, 식사 속도, 메뉴 통일. 그러니까 직장 내에 있던 부조리들. 이게 MZ 덕에 사라졌다는 거야. 저녁에 퇴근 눈치 존나 보고 칼퇴하면 어디 가나 봐 하면서 말 걸어서 20-30분 늦게 보내고, 저녁 식사 같이 안 해주면 다음날부터 업무 꼽사리 존나 주고, 회식 때 제일 늦게 안 가면 찍히고, 다음날 제일 먼저 도착해서 숙취 음료 안 챙겨주면 인사고과 최하점 받아서 진급 못하고. 헐. 휴가 한번 가려면 두세 달 전부터 팀원들 분위기 맞춰주고 부장한테 아부 존나 똥꼬 얼게 해야 되고. 그렇게 2-3년 일하니까 탈모하고 체중 빠졌는데 98년생 00년생 입사하니까 분위기가 바뀌어버리더라. 어떻게 바뀌었길래? 칼퇴할 때 같이 가고 점심 때 따로 먹어서 나도 덩달아 따로 먹고 심지어 업무 중에 노래까지 들을 수 있음. 리얼. 너무 고마워. 얘들이 폐급 행동하고 뭐라고 하면 바로 관두니까 버티기만 한 내가 회사에서 에이스 순위에 올라가. 워낙 이제 조금 사회성 떨어지고 그런 애들이 들어오고 이제 완전히 개인주의인 애들이 막 오니까 얘네들 덕에 내가 에이스가 돼버렸다. 되려 너희 덕에 23년 24년에 연봉 엄청 올랐다. MZ들 난장판 피우라고 일부러 내둔다. 회사 꼬라지 보고 부장이 믿을 건 나밖에 없다고 칭찬해줌.
그 거제도에서 여자친구 집문 따고 들어가 갖고 여자친구 패 갖고 그 뇌출혈 생기게 만들어 갖고 며칠 만에 수술해 주는 병원도 없고 의사 파업 때문에 그래 가지고 거제도에서 며칠 있다가 그 죽었잖아. 전 여친 그패 죽인 새끼. 이 새끼 그냥 보지 말자 이거. 넘어가 넘어가. 아, 기분이 더러워질 것 같아. 식당 100인 예약해놓고 노쇼했다. 당일 취소? 남양주시 장애인 체육대회 관계자. 식당을 예약했는데 사전 답사차 식당 방문해서 내부를 둘러보고 겁나 또 꺼드럭 됐겠네. 뒷짐지고 자리가 이게 좀 되나요? 저희가 내일 한 2시쯤 올것 같은데 예, 메뉴 좀 볼게요. 동선이 아 맞을라나 하면서 개지랄 떨었겠네. 딱 봐도. 사장 100명, 저녁 6시로 예약. 그릇도 추가 구매해가지고 만전에 대비를 했다. 만반의 준비를 했다. 거기다가 이제 시장님 오실 거라고 자리 배치에 대해서 되게 신경 써달라고. 중간중간 약간의 파티션 하나와 그리고 이제 의자 배치를 다 하게. 봐봐, 와, 계지랄 떨었을 거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예약 당일 테이블 칸막이까지 요구했다. 식당에 머물다가 말없이 나갔다고. 테이블 이동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아, 너무 시스템을 바꾸려고 해가지고. 식당에서 자리 바꿔주지 않자 예약 취소해버렸다. 음식 어쩔 거냐라는 말에 배상 못하겠다. 우선은 알겠다고 예약을 했다. 우선은 알겠다라고 예약을 했다라고 식장 그 업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면은 그 얘기를 확답을 들었으면은 주최 측 관계자가 아주 나쁜 사람이지. 아, 갑자기 취소하면 몇 시간 전에 취소하면 어떡하냐. 여긴 요식업집이지 행사장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럼 지금 저기, 지금 저희가 오늘 행사 만찬장으로 다시 잡은 여긴 왜 그걸 해주시는데요? 다른 집은 해주는데 왜 거긴 안 해줘요? 다른 집이 해준다고 그래서 여기까지 해줘야 될 필요성은 없는 거죠. 이 싸가지 없는 주최 측아. 뭐 이런 개 같은 갑질을 해야 돼? 미친 거 아니냐고, 진짜. 아, 정말 인류에 팍팍 깎여 나간다. 사라진다, 사라져. 아니, 개 같은 인간들이. 그것도 그럼 사장님 사정이시고요. 저희는 그 집에서 못 해요. 사장님 집에서는 이미 음식을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희는 행사 당일날 그 사장님이 그 저희 행사 당일날 세팅을 안 해주신다 그러면 저희 사정을 생각해 보셨어요? 세팅을 해주셔야죠. 아니, 우리 집이 행사장이냐고요? 요식업장이냐고요? 저희는 오늘 행사 싹다 망할 뻔했어요. 예? 그쪽에서 저희도 밥 먹는 줄 알았는데, 그것만 좀 고쳐줬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아니, 행사장이에요. 요식업장이에요, 여기가. 아니, 저희는 밥 먹으면서 다른 식당에서 행사가 다 돼요. 100명 정도 가면은 그 정도 다 서비스해 준다고요.
장애인 행사라 그런 배치 안 된다고 당일 말씀드렸다. 보통 식당은 현장에서 저희가 협의하에 배치를 바꾼다. 사장은 제대로 된 사과를 받고 싶다며 JTBC 사건 반장에 의뢰를 하셨네요. 그래가지고 사건 반장에 보도될 거라고 하니까 방송 직전 체육회 쪽에서 가게 직접 찾아뵙고 원만하게 해결할 거라고 말했다고 했다고. 진짜 이게 마성의 단어야. 마법의 단어. 취재가 시작되자. 예. 모든 것이 멈춰 있을 때 취재가 시작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가지고 모든 일을 해결해주지. 정말. GTA 6 유출 사진. 오, 물 그래픽 보소. 돈이 엄청 투자가 됐대. 이게 여러분들 조 단위로 됐대. 조 단위로. 조 단위의 게임 들어봤어? 투자금이? 락스타 게임즈에서 GTA라는 그 게임의 네임 밸류, 이 정말 게임 역사에 있어서 게임 업계에 있어서 정말 그 대단한 혁신적이고 전무후무한 그런 프랜차이즈, 그것이 바로 GTA다. 예. 조 단위로 돈이 투자가 된다요. 예. 근데 이게 투자자는 엄청 많을 거야. 투자처는 엄청 많을걸. 아, 저희 GTA 6 만들 건데요. 투자금이 이 정도 필요합니다. 들어와 주실 분 없나요? 하면은 정말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 투자할 거야. 이 게임에 이 가치가 있으니까. 이름값이. 그치. 그러니까 엄청 힘줘서 만들 테고, 뭐 단점도 굉장히 다 줄여갖고 진짜 테스트 제대로 해가지고 내놓겠지. GTA 6가 나올 때. 굉장히 기대를 또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좀 화질 좋은 거네. 야. 아마 2028년 정도에 나올 것 같은데요? 한참 남았어요? 25년이었는데 26년으로 연기됐어요. 26년? 네. 26년이래. 피시는 나오려면 28년 돼. PC가 28년이 될 거야. 2년. 그렇죠. 원래 이제 콘솔부터 나오고 콘솔 시장으로 싹 다 돈 빨고 그 다음에 이제 콘솔도 엄청 팔리겠지. 액박 플스 미친듯이 팔려나가겠지.